있다. 143만원? 하루에? 6칸이 굉장히 비싼데 정말 비싸요. 어, 그러니까요. 네. 와. 오, 와. 비싼 데 왔네. 비싼 데 왔어. 신혼여행으로 가셔야 돼요. 최고급 6칸. 크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저도 있어요. 크진이. 감사합니다. 이따 너무 예쁘다. 일본 연못이 이렇게. 크진이 카운터 보고 스타크 너무 맛있겠다. 와, 근데 너무 좋다. 최고급 6칸.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이 료칸 가는 날만 기다렸지. 그래,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희가 머무는 방은 특별실이에요. 독채 료칸인데요. 일단 화장실이 왼쪽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잘 수가 있어. 너무 넓어. 와, 일본에서 이렇게 넓은 건가 싶지 않죠. 남자 화장실까지 있는 거는 그러네. 진짜 별로 없는데. 다다미방 다다미 봤어. 게스트룸, 그렇지. 와, 여긴 진짜 최고급이네. 짠! 탕이 안에도 있고요. 와! 나이스! 나이스! 여기는 나이스! 가족들 함께 다 갈 수 있는 곳이네요. 짠! 탕이 안에도 있고요. 뚜루루루뚜! 나이스! 여기는 나이스! 가족들 함께 다 갈 수 있는 곳이네요. 아, 적어야죠.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지. 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와. 또 료칸에서 주는 저녁 맛있잖아요. 오, 얼마나 건강식이니에요. 저희가 오늘 먹는 요리가 지옥찜 코스 요리인데요. 지옥찜! 빨리 간바. 난 저 술은 먹어요. 남아있어요. 가야죠. 저건 정말 가야죠. 약주야, 약주. 저건, 맞아요. 저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다. 샐러드가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너무 예쁘다.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 역시 일본. 여기 가을 분위기 장난 아님. 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진짜 맛있겠다. 후시. 너무 맛있어. 바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하이! 이거는 고구마 스무디 주스라고 합니다. 고구마로 만든 거라고. 아우. 진짜 맛있어. 아우, 이제. 스트레이키로 가는구나.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전갱이고요. 나왔어요. 가운데는 도미. 그리고 마지막 짠!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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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겠다. 녹아. 그러니까 나 알 것 같아서 더 먹어. 그렇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추억여행이라고. 야. 저 추만해. 야, 얼마나 시원하고 담백할까. 아, 저 약이라고. 참치 뭐 녹지. 진짜 맛있어요. 뭔가 100엔짜리 회전초밥에서 먹는 맛으로는 잽도 안 돼. 이건 진짜 천연 마그로다. 진짜 맛있다. 지금 저거 한 점 딱 먹고 시원한 맥주 한 잔 탁 하고 싶다. 끝이야. 메인 나올 때 사케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 자, 메인 나옵니다, 메인. 지옥제! 지옥제! 알았어! 알았어! 소로 고추라니 오는 상태다. 뭐 새우, 가리비, 뭐 버섯, 해산물 다 있네. 고기 다 있네. 우와! 우와, 나 이거. 우와, 이거 못 참겠다. 아니야. 진짜 저거 뭐야? 와, 너무하잖아. 아, 와. 일단 밥 먼저 먹고요. 아, 일단 밥도 와. 맛있을 것 같아. 밥이 일본 밥이 윤기가 와. 거기서 저 지나치잖아요. 네. 지옥찜 노이타현의 와규. 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와규 우리 알잖아. 알지, 알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대박이네.
입에서 솜사탕처럼 사라졌어요. 아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맛있는 거 먹으면 눈물 나. 온천열로 찜쪄 먹는 요리는 맛이 더 깊어지고 풍미가 엄청 살아납니다. 그냥 가리비 아니고 홍가리비야. 음식에 또 조예가 깊으시네. 많이 깊습니다. 아 네. 깊으시네. 진짜 잘 먹고 돼요. 네, 음식 진짜 좋아요. 그치? 저렇게 먹어야 돼요. 와구야구 먹어야 돼요. 네, 와구야구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 아 배고프다 진짜. 정말 위산 분배 방식. 잠깐만, 늘 부부가 나오면 저녁이 없어요. 맞아요. 바로 아침 거. 바로 아침으로. 항상 거기서 끊더라고요. 항상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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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야. 네. 네, 저희는 아침 풍경을 보면서 부천탕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서 금상 받았던 의미였어요. 있어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가는 맛집은 유후마부시 신이라고 하는 소고기 덮밥집입니다. 참참. 야. 야. 일단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가는 맛집은 유후마부시 신이라고 하는 소고기 덮밥집입니다. 야, 야, 본고교. 솥밥, 솥밥. 본고교 이게 지금 오이땅에서 기르고 있는 흑우, 검은 소. 여기에서 유명한 게 본고교 마부시. 오, 대박. 아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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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밥 봤죠? 네. 기름기. 아 진짜 밥이 또 밑에 살짝 눌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육즙밥 어떻게 저거? 양념 싸 있고. 아, 자자자. 기침 마부시. 네. 우리나라 좀 돌솥 비빔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대로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너무 맛있는데? 그냥 밥알이 살살 돌잖아요. 에이. 에이. 탱글탱글 그냥 진짜 살아있잖아요. 음식이다. 여기 아까 전에 나눠준 소스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아, 소스도 따로 또. 아 진짜. 근데 저 소스 안 해도 그냥 맛있어. 한국인은 매운 걸 못 참지. 아우! 와, 죽박 제로! 저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에요. 뭐지? 아. 좀 고문이다. 지금부터 고문인 것 같다. 이게 이제 힘드네. 아는 맛이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힘드네, 이제. 사실, 이 지금 어느 정도 오는 길에 김밥 한 줄 먹고 왔거든요. 아, 미치겠습니다. 그래. 좀 위를 좀 청소 좀 하고 좀 시작해야겠다. 아니, 우리도 사실은 일본 하면 어느 정도 그 생각을 알고 담비는데. 아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서워요. 아! 야, 고기. 진짜 야. 너무 좋다. 부쳐줄게. 그렇지. 아, 그렇죠. 예. 우리는 물론. 맞아, 맞아. 밥에 말아 먹어줘야지. 빨리 죽는 거래. 그쵸. 맛있지. 아. 우리나라 그냥 소고기 국밥 같은 그렇지 국밥. 한 소금 땡긴다 미치겠다. 쌀밥만 계속 먹고 땡 쌀밥만 먹고 안녕. 아 유후이지. 아 참 좋지 저 거리.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는 거리는 유후인의 대표 거리 유노츠보 거리인데요. 여기에서는 특산품이나 카페 상점들이 아주 많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꼭 관광해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와 여러분 지브리 가게를 발견했어요. 지브리는 못 참지. 토토로. 토토로. 프레난다께. 여기 매니아여가지고
제가 저기 4시간 있었거든요.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지금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먹거리를 하는 곳이라서 먹어야 해요. 오, 치즈케이크. 정말? 치즈케이크. 여러분,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금박 장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이렇게 금박이 붙어져 있어. 우와, 고급지다, 고급지다. 맞아요. 아.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근데. 오, 8,600원. 네. 아. 금스크림. 괜히 대접받는 기분이잖아. 금스크림. 솔직히 맛은 별로 안 나는데 근데 뭔가 금박을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부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금맛은 안 나는데 이 진짜 경단 자체가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금산 고로케라고 하는 고로케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로케지? 네. 일본 전국 고로케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서 금산 고로케라고 합니다. 빵으로 일본이 유명한데 거기서도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크로켓으로. 아야타카 1つと 고로케, 普通の 고로케. 이거 오셔야 되는데? 뭔가 한방 맛이 나. 감자가 이렇게 있고 후추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어요. 후추 맛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떠난 베프 유후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갔던 코스 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베프 유후인 놀러와 보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이야, 이거.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수풀 씨, 용준 씨. 네.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이 새 온천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세 곳 다 진짜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어느 곳 한 곳이 아니라 그냥 다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바로 예약할 수 예약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텐션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래요, 우리 다시 갈 수 있어요. 3억 버니까 그냥. 네, 3억 버니까 네. 그러면은 녹화는 석훈이가 다 따로따로 한 600 정도 드는데 벌 수 있어요. 네. 충분한 사람이에요. 아, 네. 진짜 믿어, 사람들. 즐거운 상상, 채널 S.